줄임문 닫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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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어준의 뉴스공장. 안원구 전 대구지방국세청장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십니까? 예. 지난주 얘기만 꺼내고 제대로 짚지 못한 대목이 뭐였냐면 다스가 이명박 전 대통령이 서울시장 그리고 대통령 하는 그 기간 동안 얼마나 성장하였는가, 예. 어떤 성장들이 이루어졌는가, 그 상관관계, 예. 얘기를 좀 해야 하는데, 그나저나 플랜 다스에게 어떻게 돼 가고 있습니까? 예. 지금 그 하도 성화들이 많아서 빨리 안 한다고. 예. 그래서 지금 준비를 하고 아마 한 3주, 이 다음 주 초에. 다음 주. 예. 한 그 저희들이 올리려고 하는데요. 예. 그 문제는 이제 그동안에 그 보니까 API라 그래서 통신하고 뭐 허가를 받는 게 있더라고요. 아, IT 좀 잘 모르시는군요. 예, API가 통신하고 허가를 받는 게 아니라 어쨌든 금융 결제 시스템. 예, 결제 시스템을 갖다 붙이려면, 예. 이제 결제 모듈이 있는데, 예. 예, 그게 다 다르니까 홈페이지마다. 예. 그거 뭐 설치하고 이렇게 맞추고 하다 보면 기술적으로 한 2, 3주 걸립니다. 예, 물리적으로 한 2주, 빨리 해야 2주가 걸린다 그랬습니다. 예. 그래서 지금 다음 주 초에, 예. 아마 실체를 볼 수가 있도록 저희들이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결제 수단을 붙이고 있는 상황이다 지금. 그렇습니다. 예. 예. 결제 수단만 붙이면 이제 시작할 수 있다 이제. 예. 예. 회원 가입을 하고, 예. 또 뜻이 있는 분들은 플랜 다스 기회로 또 가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지금 다스 쪽에서는 굉장히 긴장했을 것 같은데요. 아마 그런 이야기도 들리고 국감장에서 나온 이야기 중에 하나가 지금 그 우리가 살라고 하는 그 3%를, 예. 타진을 해왔다는 곳이 있었다고 그러더라고요. 타진 사겠다고? 예. 어느 쪽에서 그랬답니까? 그 아직 그 명단은 안 밝혀졌는데 그 심상정 의원 그 질의 내용 속에 이제 그 질문서를 제가 봤는데 그 보니까 그쪽 답변이 없어요. 지금 그 누가 했다는 것까지는 아는데 있긴 있었다. 우리가 지금 살려고 하는 3%를 누가 대신 살려고 하는 세력이 아마 그쪽 본인들이 아닐까 하는 짐작은 되는데요. 본인들이 누군가를 내세울 수 있고요. 그렇죠. 예. 이거 빨리 사야 되겠습니다. 얼마나 걱정되겠습니까 지금. 그리고 지금 그 국감장에서 나온 이야기를 하나 더 전하면 지금 그 다스를 상장해라. 예. 그 국가 기업 정부가 추진하는 상장을 한번 해야 되겠 아니냐라고 해서 긍정적인 답변을 받았다는 이야기도 있습니다. 아, 이거 큰일 났네요. 우리가 빨리 사야지 그 기왕이 좋은 일 하면서 많은, 네. 이익을 돌려줄 수가 있어요. 다스의 실소유주 입장에서는 굉장히 걱정되는 상황들이 자꾸 벌어지고 있네요. 그렇습니다. 네. 주식을 빨리 사야 되겠습니다. 자, 2주 후에는 대략 2주 혹은 3주 늦어도 후에는 플랜 다스에게, 네. 예, 시동이 걸린다. 예. 자, 그러면 이제 다스가 지금 현재 얼마나 잘 나가는 회사인지를 한번 일단 짚어볼까요? 예. 지금 다스가 그 자본금 30억으로 돼 있습니다. 그거밖에 안 됩니까? 예. 자본금 30억인데, 예. 그 자본 이익예금으로 유보되어 있는 금액이, 예. 한 3천억 이상 되는 걸로 3천억이요. 제가. 3천억이요. 예, BBK 투자할 때 초반에, 예. 이명박 전 대통령이 서울시장도 되기도 전이고 대통령도 되기 전인 그때는 돈이 없었거든요. 그렇습니다. 투자할 돈이 없어가지고 190억 투자하면 회사 망하는 거 아니냐. 그렇습니다. 어떻게 그 돈을 투자했냐 이렇게 얘기했을 정도인데 지금 유보금이 3천억이라고요. 예. 어마어마한 회사가 됐네요. 그러니까 그 사이에. 그 사이 사실 그 3천억이 쌓이게 된 배경에는 배당을 안 했다는 것이잖아요. 예. 배당을 했으면 그렇게 쌓일 수가 없는데 근데 이 비상장 주식을 가지고 있는 그 형하고 처남 쪽에서는 배당을 요구도 안 했고 배당을 안 하다가 2012년도에 배당을 하기 시작하거든요. 예. 그래서 그 사이에 그저 누적된 금액이 지금 그렇게 쌓여 있는 거죠. 3천억이요. 예. 배당을 안 받았다는 것도 참 이상한 일이죠. 그렇습니다. 비상장 주식에 실제 회사 주인이 돈이 이렇게 쌓여 있는데 돈을 안 가져간다는 것도, 예. 정말 이상한 일이죠. 자, 그렇게 좋은 회사입니다. 3천억이 쌓여 있는 거면 3천억이고. 현재
그 자산 가치는 어느 정도로 추정합니까? 비상장이지만. 그 비상장이지만 이게 지금 현재 이익이 계속 나는 기업이기 때문에 이제 현 미래 가치까지 이제 하면은 한 8조 정도가 안 되겠냐 하는 그런 그 전망입니다. 전망이 있습니다. 야, 좋은 회사입니다. 8조의 자산 가치를 가지고 있고 현재 금액은 3천억 정도 쌓여 있고 이게 한 십몇 년 사이에 일어난 일인 거죠. 그렇습니다. 예, 이명박 네. 대통령이 국회의원 하다가 선거법 위반으로 네. 예, 그 소위 이제 재기를 꿈꿀 그 시절에는 회사에 돈이 없어가지고 190억이 어떻게 나왔냐고 묻게 되는 상황의 회사였어요. 예. 지금은 근데 이 정도로 성장했는데 그러면 우선 이명박 서울시장 재임 시절에 다스가 급성장한 거 아니냐라고 네. 하며 현대와 주고받은 이게 주고받은 거 아닐까라고 의혹을 언론에 제기하는 게 있지 않습니까? 예. 이제 다스가 이제 급성장하는 게 한 두 번 있지 않습니까? 네. 서울시장 이명박 씨가 서울시장 할 때와 네. 그다음에 대통령이 되고 난 이후 이제 네. 두 가지가 있는데 우선 서울시장 때 보면은 그 현대자동차와 관련이 돼 있는데요. 네. 현대자동차 그때 양재 지금 사옥이 있지 않습니까? 네. 쌍둥이 건물로 올라가 있는 곳. 네. 그중에 한 군데를 이제 건축 허가가 이제 안 되는 네. 그 문제가 있었는데 규칙을 개정해 가면서까지 이제 해줬다는 법을 것이 바꿔줬다는 최근에 이제 예. 그 문서가 나와가지고 예. 알게 된 것이고요. 그런데 그것만이 아니라 그 규칙 개정을 해주고 3일 뒤에 또 보니까 규칙 중에 자기들이 그 부대 시설을 거느릴 수 있는 그 조항이 빠져 있는 거예요. 아 법을 처음에 만들었는데 근데 그게 완전하지 않았다. 그렇죠. 예. 그걸 다시 또 건교부에다 질의하고 말이 질의지 사실은 건의를 해가지고 예. 그걸 또 받아가지고 그 사옥이 완전해질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과정이 또 나타났습니다. AS까지 다 한 거죠. AS를 확실히 확실히 해줬네요. 예. 자 그런 게 있고 이거 말고도 뭐 앞으로 드러날 것들이 있을 수 있다고 봅니다만 예. 최근에 언론에 보도된 건 그렇습니다. 그렇습니다. 현대자동차하고 직접 관련해서 현대자동차 연구시설이 다 흩어져 있었는데 그것을 하나로 합친다라고 예. 하는 명분으로 사옥을 법을 바꿔서 거기 지을 수 있도록 해줬죠. 예. 예. 그리고 이제 그 대통령이 된 이후에는 우리 김어준 총수가 그때 나꼼수 때 미리 예견을 했던 일이 하나 있지 않습니까? 그 이건 아직 밝혀진 건 아니고요. 제가 6년 전에 거의 7년 가까이 됐습니다. 6년 전쯤에 이명박 대통령 취임하자마자 내세웠던 여러 가지 중에 하나가 뭐냐면 면허시험 자동차 면허시험 간소화라는 게 있습니다. 면허시험 간소화. 제가 이 뉴스가 나오자마자 이것은 다스의 매출과 관련이 있다라고 그때 예언한 적이 있습니다. 예언. 그 나는 검수다라고 하는 팟캐스트 방송에서 초창기에 이 사안은 왜냐하면은 생각해 보시면 운전면허를 간소화하면 그렇죠. 운전면허를 따는 사람이 많아지고요. 운전면허를 따는 사람이 많아지면 자동차를 많이 사게 많아지죠. 되고요. 자동차를 많이 사게 되면 시트가 많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다스 며칠과 관련이 있다고 제가 7년 전에 예언한 바가 있습니다. 진짜 성견지명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실제 운전면허 간소화로 엄청나게 많은 그 문제가 발생했죠. 문제가 발생하고 그다음에 운전면허 간소화 때문에 교통사고가 늘어났다고 막 주장했는데 예. 이 통계를 대통령 재임 기간에는 잘 안 나왔어요. 그런데 대통령 끝나고 나서 문제가 많아가지고 이제 간소화 폐지됐지 않습니까? 예. 나중에. 예. 결국 간소화 폐지됐어요. 그래서 뭐 T자나 경사로 코스 이런 거 다시 만들어졌거든요. 예. 그때 쑥 지나갔습니다. 그냥 아무나 생각해 보시면. 폐지하고 나서 통계가 나왔어요. 어떤 통계가 나왔냐면 폐지하고 났더니 초보 운전자 교통사고가 절반 가까이로 줄었다. 그랬다는 얘기는 그 이전에 그만큼 늘어났다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줄었다는 통계만 나왔거든요. 그다음에 운전 면허자 그러니까 연습 면허가 또 있지 않습니까? 연습 면허로 교통사고가 난 게 또 확 줄었다. 그러니까 간소화가 폐지가 되고 나서 초보 운전의 교통사고나 연습 면허자의 교통사고 확률이 확 줄었으니까 절반 가까이.
그 전에 늘어났었다는 얘기죠. 그렇죠. 예. 그때 그러니까 아무한테도 이득이 안 되는 간소화였어요. 면허 땅이 붐이 일어서 외국에서도 한국에 와서 면허 땅. 중국에서요. 예. 그렇죠. 예. 중국에서 관광 상품이 그때 있었어요. 예. 왜냐하면 전 세계에서 가장 쉬운 그 운전면허 시험이니까 와가지고 우리나라에 며칠 있으면서 고사의 운전면허 따는 관광 상품을 중국에서 개발해가지고 팔았어요. 그렇죠. 근데 참 사고나 이런 건 전혀 염두에 두지 않고 매출에만 신경을 써가지고 그렇게 했다면 정말 이건 참. 운전면허 간소화가 사회에 주는 이득이 없지 않습니까? 그렇죠. 사회에 주는 이득이 없고 하도 운전면허가 엉망진창이니까 중국에서 한국에서 딴 국제운전면허증을 인정하지 않는다고 했어요. 미국 중국 상해에서. 상해에서는 뭐 한국에서 딴 면허는 인정 안 하는 걸로 완전히. 고쳤죠. 그런 말도 안 되는 일이 벌어졌어요 그때. 근데 그거를 문제 삼지 않았는데. 예. 그 당시 생각해 보시면 운전면허 간소화는 이제 교통사고를 당연히 느리게 돼 있지 않습니까? 그냥 상식으로만 생각해도. 근데 그 정확한 통계를 이제 경찰청에서 제대로 잘 안 내다가 폐지된 다음에 냈어요. 거기 보면 줄어든 게 나옵니다 수치가. 늘어났다는 거죠 그 전에 그러니까. 참 그때 그 순간에 벌써 그걸 캐치했다는 게 참 대단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김정수가 저도 칭찬 받아야 된다고 봅니다. 네. 운전면허 간소화 그거 나오자마자 이건 다스의 매출과 관련이 있다라고 제가 7년 전에 주장했었나 아무도 귀 기울이지 않았습니다. 이때는 자 대통령 된 이후에는 얼마나 늘어났습니까? 대통령 되고 난 뒤에 지금 현재까지 보면 2조 한 7천억 가까이 된다고 그래요. 네. 그럼 뭐 최초 2000년도에 한 1000억 되니까 거의 뭐 엄청난 변화를 봐야 되죠. 한 20몇 배가 늘어났죠. 대통령 역시 사이즈가 크네요. 대통령이니까 20몇 배로 늘어났다. 그중에 운전면허 간소화는 저의 추정입니다만 네. 상관관계가 있을 수 있다고 저는 그때 간소했던 이유도 국민의 불편을 줄이겠다 이런 이유였어요. 그렇죠. 이게 말이 됩니까? 생각해보면 운전면허는 엄격하면 엄격할수록 더 좋은 겁니다. 국민 안전을 생각하면. 그렇습니다. 예. 차량은 흉기잖아요. 제대로 운전하지 않으면. 근데 국민이 운전면허 따기 불편하다고 간소화하겠다고. 그렇죠. 그리고 실제로 간소화해버렸어요. 그래가지고 T자하고 어려워하는 거 있지 않습니까? 경사, 그때 따신 분들이 있는지 모르겠는데 T자도 없고 경사로도 없고 그냥 쭉 갔다가 나오는 거예요. 시동 걸 줄 하면 통과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했었거든요 그때. 아, 화나네요 갑자기 그 생각이 나가지고 그때 그 시절에. 이런 것도 상관관계가 있을 수 있다고 저는 충분히 생각합니다. 네, 그렇습니다. 네. 네. 자 그때 있었던 특혜가 대통령 그러니까 대통령 재임 기간의 특혜가 지금 확실히 밝혀지는 건 없죠. 예. 예. 지금. 추정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렇습니다. 예. 그런 일들이 서울시장에도 이제 밝혀진 게 하나 있는데 서울 대통령 재임 기간에 그렇게 크게 늘어났는데 예. 자동차 산업이 갑자기 20배 이상 호황이 된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예. 예. 그 회사만 그렇게 늘어났느냐 궁금하다. 예. 그러면서 이건 앞으로 계속 저희가 추적해 갈 사안이고 예. 그러면서 지난 시간에 이런 식으로 대통령이 취임하자 대통령과 관련이 있거나 그 대통령 친인척이 운영하는 회사의 매출이 크게 는 경우의 사례로 박근혜 전 대통령 때는 대유에이텍이라는 회사가 있었다. 예. 그룹이 있었다. 이렇게 언급만 하고 지나가셨어요. 예. 예. 그 대유에이텍이라는 회사는 이제 광주 전라도 광주에 있는데요. 예. 광주에서 이제 기아 자동차 납품을 전량을 납품하는 회사입니다. 기아에. 아, 예. 현대계이네요. 예. 예. 그래서 이 기아 현대 기아차가 다 같은 회사니까요. 그런데 이 납품하는 회사가 누구 회사냐 하면 박근혜 전 대통령의 조카 사위 그러니까 박재옥 씨라는 분을 아마 기억하실 텐데요. 박근혜 전 대통령 언니의 사위네요. 그렇죠. 그러면. 예. 언니의 사위가 운영하는 회사인데 이 회사가 2000년도에 그 사실 2000년도 초에는 크게 매출이 거의 없는 회사였어요. 예. 그러다가 이제 그 대유 에이텍과 대유 DMC라는 두 개 회사가 있었는데 예. 그게 2009년도에 합병을 하면서 예. 2010년도부터는 이
미미하던 이 회사들이 예. 두 배, 세 배씩 급성장을 합니다. 예. 그런데 우리 그날 방송 나가고 난 뒤에 거기서 그 임원을 보내가지고 예. 이 해명을 하러 여기. 아, 그럴 수 있죠. 그 대유 입장에서는 이것이 대유의 노력으로 예. 예. 기업의 노력으로 기업도 어느 순간 점프할 때가 있으니까요. 틀림없이. 예. 그래서 이제 직접 해명을 해왔는데 저희 저 제작진에도 왔었어요. 예. 먼 친척이다. 그러니까 해명의 내용 요약하면 그렇습니다. 먼 친척이고 사실상 왕래가 없었고 대유는 자수성가한 기업이고 이런 해명을 했습니다. 예. 그리고 거론 그러니까 이 친인척이라는 이유만으로 거론되는 건 우리가 너무 억울한 거 아니냐. 그렇습니다. 네. 이런 해명을 한 것을 전해드리고 그런데 의혹 제기될 부분이 그렇다고 없는 건 아니다. 이제 그 얘기를 하시려고 하는 거죠. 그렇습니다. 네. 실제로 그 당시에 2010년도 이후에 네. 2010년도를 우리가 생각해 보면 그 당시에 박근혜 씨가 그 당시에 그 다음 대통령 후보로서 가장 유력하게 거론되는 예. 시점이고 또 거기에 이 대유에서 그 후원금을 많이 계속 했다는 거예요. 아, 후원을 하긴 했다. 예. 뭐 친인척이니까 할 수 있죠. 할 수 있고. 그런데 예. 그 이후에 한 몇 배 더 성장을 하니까 네. 이게 자기들이 그냥 그 기업 이야기는 무슨 이야기냐 하면은 자동차 경기가 좋지 좋아졌고 네. 그다음에 이제 기술 개발로 인해 가지고 자동차를 가격이 이제 그 납품하는 가격이 이제 커졌다는 그런 예, 예. 이유의 이야기인데 자동차 산업이 커져서 같이 커질 수밖에 없었다. 이런 예. 거죠. 또 재밌게도 자동차 여기도 시트를 합니다. 그래, 똑같습니다. 예. 그런 점에서 같이 떠올려 볼 수밖에 없는 사정이기도 한데 자, 그러면은 단순히 대통령의 친인척이라는 것만 가지고 의혹을 제기하면 또 억울하지 않습니까? 네. 근데 이 저 다스라든지 대유를 제외하고도 다른 데도 이런 시트를 납품한 데가 있거든요. 네. 그렇죠. 그런 데는 이렇게 성장을 할 수가 없었어요. 제 말이 그겁니다. 예. 자동차 시트 회사가 거기만 있느냐. 자동차 산업의 호황만으로 갑자기 10배 성장할 수가 있느냐. 고 유력 정치인으로 부상하고 차기 대통령 후보가 된 이후로 대략 한 10배 가까이 예, 성장했으니까요. 그 자기들 계열사의 대유 에이텍과 대유 DMC가 합병을 하면서 예. 했기 때문에 매출이 늘어난 것이라고 설명을 하고 있는데요. 예. 이분들이 합병할 때만 해도 한 2천억 수준이었어요. 그런데 예. 지금 1조 2천억이 돼 있거든요. 그렇군요. 합병 이후 6배 정도 성장했다. 예, 그래서 예. 그 가정들이 박근혜 정부 10년간은 매출이 한 10배 정도 됐습니다. 그렇습니다. 2010년부터 그 2010년도 채 안 됐죠. 예. 그러니까 2009년부터 10년부터 쳐서 2017년까지 지금 1조 2천억이 성장했기 때문에 아주 급성장한 것이죠. 다른 데는 이런 데가 없습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이 대통령 취임한 해에 기아차 광주공장의 물량을 100% 독점 공급하네요. 예, 예. 그렇습니다. 독점이 이게 어느 정도 자주 있었던 일인지 한번 따져봐야 되겠네요. 그 참 힘든 이야기죠. 이 독점을 한다는 이야기는 그동안의 이 장치 산업 아니겠습니까? 예. 이 장치 산업들은 한번 투자를 했다가 그 회사가 망하면은 다시 일어나기 힘든 회사예요. 예. 그럼 다른 기업들이 하던 회사들은 다 망했다는 이야기인데. 예. 그렇죠. 오로지 대유 에이텍의 100% 독점 공급. 아, 그렇군요. 그럼 그 설비 투자 같은 걸 다 해놓고 예. 납품을 못하게 되면 그런 회사들은 망하는 거죠. 그러니까요. 경쟁사들은 다 망했다는 얘기인데. 예. 그렇다면 거의. 예. 자동차 알루미늄 휠은 현대 기아차에 한국 시험에도 납품을 했고요. 그리고 이제 여기 계열사 중에 좀 눈에 띄는 게 스마트 저축 은행 인수가 눈에 띕니다. 그렇습니다. 네. 이게 이제 스마트 저축은행을 인수를 하는데 그 당시에 이제 그 금산 분리 원칙에 의해 가지고 예. 원래 금융하고 산업을 같이 한 그룹 내에 못 두도록 돼 있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항상 금융하고 이제 산업은 분리해서 예. 그 관리하도록 이렇게 이제 지주회사도 나누도록 하고 삼성도 그렇게 해서 이제 금융하고 산업을 나누다가 요번에 예. 그런 일들이 발생했는데요. 이런 그걸 하는데 이 받기 어려운 업체를 아마 샀다는 것이고 2010년도에 샀더라고요. 이거는. 네. 그러고 난 다음에 또 서울 신용평가를 서신평이라고 하는 회사를 사는데
그게 원래 예금 보험공사에서 사게 되는데 네. 그 평가가 못 살 수 없는 부적격한 업체로 이제 그 당시에 됐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예금 보험공사에서 그 당시에 부적격한 업체로 된 것도 그 우선 협상 대상자로 이제 받아줘. 부적격으로 평가 받았는데 우선 협상 대상자가 됐다. 선정했다는 겁니다. 그렇군요. 이 그 스마트 저축은행 인수 당시에도 그때 문제 제기가 좀 있었어요. 예. 네. 그때 솔로몬 저축은행에서 돈을 빌려서 인수했거든요. 그렇습니다. 자기 돈이 아니라 돈을 빌려서 인수를 했는데 이 투자에 이 인수에 대해서도 당시에 논란이 됐습니다만 그때는 뭐 자유자영 그때 새누리당이죠. 네. 새누리당이 집권하던 시절이었고 예. 그리고 박근혜 전 대통령이 대선 후보 최고의 대선 후보였던 시절이었고 그냥 넘어갔습니다 그때. 네. 문제 없다. 그럼 그 당시에 이제 인수 합병들을 급격하게 하는 회사인데요. 예. 그 김치 그 냉장고라고 알고 있는 그 딤채라는 아 위니아 예. 예 만두 위니아 예 만두 위니아 그것도 이제 이 대유에서 이제 인수 합병을 아, 합니다. 유명한 그렇군요. 예. 이게 이제 주로 그 시절에 다 인수 합병이 되는 겁니다. 이거는 언제 2010 2013 13년도에 인수 선거장 하고 난 다음에 취임한 해죠. 2013년이 예. 2012년에 대선이고 2013년에 2013년에 많은 일들이 있었네요. 김채 미니아 인수 그다음에 기아차 광주 공장 생산 차량의 100% 독점 공급 그리고 그 전에는 스마트 저축은행 인수 2012년 13년에 활발하게 아, 서울신용평가도 2012년에 인수했네요. 예. 이때 사업이 잘 됐군요, 내부적으로. 그래서 그때 갑자기 잘 됐다는 게 저희들을 지금 보고 있는 그 이유고요. 그 다음에 이 회사들이 어떤 자금으로 인수됐는지는 우리 이제 앞으로 많은 분들, 기자분들한테 이제 이걸 좀 확인해 보기를 촉구를 합니다. 저는. 알겠습니다. 당시 2012년에 그런 문제제기가 있었습니다. 이제 자금의 출처, 성격, 부품업체가 왜 갑자기 금융업을 왜 인수하느냐. 예, 서울신용평가뿐만 아니라 스마트저축은행. 이쪽에 문제제기가 있었는데 뭐 넘어갔습니다. 의혹만 남기고 넘어갔다. 당시 기사를 찾아보면. 그리고 그 시점에 독점계약이라든가 인수가 많았다. 대통령 된 직후에. 그것이 이 후광의 효과 아니냐 하는 얘기는 그때도 있었어요. 예. 예, 그때도 있었지만. 현재까지도 밝혀진 바는 없고 언론 의혹이 제기가 됐는데 다스하고 연결해서 예. 대통령 친인척 왜냐하면 다스도 대통령이 아니라 대통령 인척이 소유한 것으로 형식적으로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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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척이 소유한 것으로 제기된 거라 비슷한 사례가 아니냐 해서 예. 들여다봤고요. 대유의 반론은 저희가 계속 봤습니다. 네. 일단 기본 해명을 했고요. 예. 이런 문제 제기에 대해서. 자, 오늘 여기까지 하고요. 2주 후면 플란 다스의 개가 예, 드디어 개봉한다. 오랫동안 예. 얘기해왔는데. 예. 지금 올해 내내 얘기한 거죠 이게. 그렇습니다. 올해 내내 얘기한 건데. 이게 빨리 상장이 돼버리면 예. 저희들이 닭 쫓던 게 지붕 쳐다보는 게 될 수가 있어서. 상장되면은 그 가격이 폭발하겠죠. 예. 이렇게 좋은. 대박 나는 거죠. 대박 나는 거죠. 예. 아니, 우리가 사고 상장되면 좋죠. 그렇습니다. 그럼 대박 나는 거고요. 그 3%를 누군지 알 수 없는 누군가가 더 비싼 가격으로 살 수도 있습니다. 예. 지금 벌써 뭐 입지를 했다고 하더라고요. 누가 했는지 모르는 거죠. 지금. 그렇죠. 지금 그건 밝혀주진 않는데 예. 한 것은 사실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요. 우리만 노리는 게 아니에요.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오늘 번개가 없었네요. PD가 잤어요. 안원구 대구지방국세청장이었습니다. 전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브리핑에서 잠깐 언급했습니다만 인도네시아 국빈 방문 현지 분위기 잠깐만 짚어보겠습니다. 자카르타 현지에 한상재 통신원 연결했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자카르타 한상재입니다. 네, 몇 시죠? 지금 이쪽 시간으로는 6시 40분을 가고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저희가 새벽에 깨워가지고. 저희 섭외를 사실은 좀 전에 했거든요. 그래서 새벽에 전화 받으셨을 텐데 감사합니다. 지금 현재 인도네시아에서 문재인 대통령의 순방을 맞는 분위기는 어떻습니까? 현지인들의.
예, 그렇습니다. 이쪽 교민들은 문재인 대통령이 도착하시는 날 저녁에 교민 만찬이 있었는데요. 예. 약 500여 명이 모인 자리에서 두 분께서 아주 직접 악수도 하시고 또 사진까지 찍는 그런 퍼포먼스가 교민들에게 크게 어필을 해서 상당히 큰 그 환영 행사를 했고요. 교민들은 제가 잘 알겠고요. 항상 어디 가시면 그런 거니까. 그 소식은 예. 여러 나라에서 저희가 들었는데 반복해서. 제가 궁금한 건 인도네시아 현지 언론이나 현지 반응이 궁금합니다. 예, 인도네시아 언론은 어제도 보도를 하면서 오늘 아침 조간신문, 그러니까 제일 큰 신문이 이제 콤파스 신문인데요. 네. 콤파스 신문 1면에다가 양국 정상들이 서로 주고받는 아주 친밀한 관계를 실었어요. 특히 어제 비가 왔기 때문에 기념식수를 하는 과정에서 비를, 우산을 서로 받쳐주는 이런 그 교차적인 장면을 찍어줬고요. 또 하나 크게 보도를 하고 있는 것은 한국에 대한 인도네시아의 기대입니다. 특별한 동반자 관계로 우선 군사 분야하고 문화 그리고 경제 분야 이 분야에서 경제 분야를 제일 크게 협력할 것으로 이렇게 일면 톱으로 아주 보도를 하고 있습니다. 거기서는 큰 뉴스군요. 군사 분야는 뭐죠? 군사 분야는 우리가 잠수함하고 비행기를 인도네시아하고 공동으로 제작하는 것에 대한 보도를 하고 있습니다. 잠수함이요? 어허. 네. 그 소식을 저희가 이제 국내에서 한번 되짚어 보고요. 그 조코 위도도 대통령, 전 개인적으로도 관심이 있는데 이분은 조코 위도도 대통령이 인도네시아에서 어떤 위상이고 어떤 뭐랄까요 평가를 받는 대통령입니까? 조코 위도도 대통령은 우선 지방 출신인데다가요. 그분이 네. 그 학력이나 그 농과대학에 이마과를 나온 그런 아주 서민 대통령입니다. 그리고 학교를 나와서도 가구를 만들어서 팔던 그런 사람이 목수의 아들이라고 제가 들었는데 공무원에 들어가서 이제 대통령까지 된 거죠. 출신 자체가 네, 국민들은 네. 아주 그 표상이 되고 있습니다. 자기도 전부 대통령이 될 수 있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게 되는 거죠. 지지 기반은 어떻습니까? 지지 기반은 지금 여당이 이날 인도네시아는 이제 연정 제도를 갖고 있기 때문에 네. 지지 기반은 상당히 단단하게 돼 있습니다. 야당은 이제 전권 수하르도 정권 시대의 구시대 사람들로 모인 당이고요. 네네. 이분들은 스카르노를 중심으로 한 당이기 때문에 네네. 절대 과반수 이상을 갖고 안정적입니다. 그렇군요. 지금 취임할 때부터 이제 국제적인 화제가 되긴 했는데 그 출신 때문에 그 이전에는 이제 군부 출신이라든가 또는 뭐 명망가 집안, 소 유명한 집안 있는 집안 아니면은. 이렇게 그렇죠. 정치적으로 대통령이 되지 못하는 국가였고 그랬는데 처음으로 이제 평화적으로 그리고 서민적인 대통령이 나와서 뭐 기대가 크다 그랬는데 그 이후로도 계속 인기가 높습니까? 이 양반은? 그렇지는 않았습니다. 중간에, 네? 중간에. 작년도 그러니까 작년도에 큰 시련을 두 번 겪었죠. 네. 이쪽 인도네시아 자카타 중심부에서 무슬림 견제 세력들이 두 번에 걸친 큰 군중 집회를 가지면서 상당히 위기에 처했었는데요. 정치적 위기도 있었군요. 그것을 예. 그때 이 대통령은 국가 이념을 가지고 대처를 해서 지금까지 지켜오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오늘은 제가 짧게 연결했고요. 인도네시아 관련해서도 궁금한 점이 많아서 좀 긴 시간 따로 마련해가지고 인도네시아 뉴스 짚어보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만 듣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네. 자카르타 현지에서 한상재 통신원이었습니다. 불친절한 AS. 경주 다스 본사 옆에 세차장하는 사람입니다. 제가 요즘 보고 있는데 요즘 다스가 정신을 잘 못 차리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예,
뉴스가 많이 쏟아지니까요. 봉준호 감독 플란다스에게 재개봉 요청합니다. 예. 스펠은 다릅니다. 예. 저희는 강아지 그 개가 아니고 예. 개. 개 모임 할 때 그 개입니다. 그러니까 안흥구 청장님이 개주가 되는 거죠. 예. 그랜드 개주가 되는 겁니다. 자. 그리고 김현근 의원님에 대한 문자들이 오기 시작했습니다. 예. 화려하진 않은데 이제 점점 듣다 보니까 빠져드는 분들이 생기는 거죠. 예. 느림보 의원님 이렇게 부르는 분들이 생겼습니다. 조곤조곤 천천히 잘 설명해 주셔서 쏙쏙 귀에 들어옵니다. 하나만 더 할게요. 네. 저희 문자에 참여 감사합니다. 포항 CBS. 저희가 번호를 알려드리지 않아가지고, 예. 번호가 비슷하거든요. 한 자리만 앞뒤가 바뀌었거든요. 그래서, 예, 포항 CBS를 대신해서 저희가 사과드리고요. 번호를 안 알려드려서 이쪽으로 왔네요. 예. 포항 CBS 번호는 비슷한데 다릅니다. 예. 어떻게 다르냐? 찾아보세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자, 오랜만에 직접 나오셨습니다. 한교익 마칼레미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예, 지난주에 왜 안 오셨어요? 그 알쓸신자 녹화하느라고. 다른 봉선 때문에 저희가 버림받았어요. 지방에 가셨나 보죠? 예. 알쓸신자 맞아 시즌 2 시작됐죠. 예. 시청률 예전만큼 안 나오죠? 그 조금 이렇게 1, 2% 이렇게 뭐 이렇게 날아가는 거죠. 원래 뭐 정편에서 1, 2%는 뭐 큰 겁니다. 아니요. 1위 했어요. 1위. 여전히. 시청률. 예. 조금 떨어졌지만. 뭐 예. 예. 여전히 인기 있습니다. 더 떨어져 갈 텐데. 자, 오늘 주제는 뭡니까? 그 트럼프 대통령이 와서 같이 이렇게 예. 먹은 그 반찬. 밥 반찬들. 네, 반찬 네. 많아요, 그게. 네. 그러니까 뭐, 우리 바다에서 나오는 거 잡아서 그걸 먹는데, 네. 그걸 손님 와서 내놓은 그 맛있는 그 그러니까요. 새우 이름이 독도새우라고 해가지고, 네. 왜 옆 동네에서 그렇게 그 음식 가지고. 우리 바다에서 났는데, 그렇죠. 어쩌라고. 그 왜 그리, 그게. 그 사실 그 속 좁은 일이죠. 예. 사실 아니 우리가 잘했죠. 그러니까 그 우리가 잘한 거죠. 그 일본이 그냥 가만히 있었으면 이렇게 예. 크게 뭐 이슈가 되지도 않는 독도 거죠. 독도 새우 잘 팔린 겁니다 이제. 저 비싸요. 비쌉니까? 예, 맛은 있는데. 그 인근에 잡히는 거예요? 예, 그래서 그 독도 인근에 뭐 동해안 지역 깊은 수심 있는데 이런 데서 잡히거든요. 그래서 원래부터도 이름이 독도 새우입니까? 도화새우라고 보통 도화새우라고 했는데 그렇죠. 이번에는 독도새우가 됐군요. 그게. 원래 이제 별칭으로 이제 독도새우 그렇게 앞으로 영원히 독도새우라고 불릴 겁니다. 이름을 바꿔야 돼요. 독도새우로. 이제 영원히 독도새우로 불리게 됐어요. 그래서 이걸 기왕이면 하는 김에 네. 그 지리적 표시제에 뭐 등록을 해서 그 위포라는 이제 국제 기구가 있어요. 저작권이나 네. 기타 이런 명칭에 대해서 그 상표법에 의한 것으로 보호해 주는 게 있거든요. 저는 제가 보기에는 이런 국제 명칭으로 만들어도 되는 이런 거는요 세계적인 네. 그 상품으로 만들 수도 있어요. 트럼프 대통령이 먹었다. 네. 그리고 그 일본이 이렇게 영유권을 주장하고 하는 지역의 상징적인 지역에서 나온 것이다. 맛있다. 독도 새우. 그러니까 상품 확퍼뜨리는 겁니다. 그거는 그 잡히는 양이 얼마 없어가지고. 양이 얼마 안 돼요. 제가 먹을 게 없으시니까 그거는 힘들고요. 그러면은 지금도 비싼데. 가짜 독도 새우가 나서 독도 새우로 주장하는 경우가 생기겠군요. 그래서 네. 그거는 좀 그렇고요. 근데 그 청와대 만찬은 그 어떤 뭐 정치적인 의미 같은 거 이런 것들을 많이 담고 있어요. 특히 네. 이번 정권에서는 뭐 이렇게
의미를 담아서 뭐 하려고 하는 경우가 많잖아요. 그래서 네. 그 이번 만찬에 하나를 그러니까 독도새우가 워낙 문기를 끄는 바람에 하나가 지금 놓친 것 같아요. 아. 그 앞부분에 나오는. 선생님 보시기에 요게 더 주목받았어야 그렇죠. 된다 하는 대목이 있다. 그렇죠. 이 원래 그 청와대 만찬이라는 게 이명박 대통령, 박근혜 대통령 그 이전에도 사실 그랬어요. 뭐. 노무현 대통령, 김대중 대통령 때도 항상 이 신슬로가 가운데 툭 이렇게 메인으로 그렇죠. 올랐거든요. 네. 그래서 예전에 이명박 대통령 그 전에 그러니까 노무현 대통령과 김대중 대통령의 이제 의전 담당했던 분 우연히 이제 술자리에서 마주 한 적이 있는데 그때 네. 그거 가지고 고민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이 신슬로라는 게 뭐 중국에서 가져온 그러니까. 그릇이고 뭐 이래서 이걸 갖다가 어떻게 없애볼까 그걸 대체할 거 일반인들은 그게 이제 우리 네. 궁중 음식이라고 머릿속에 박혀 있으니까 네. 네. 그리고 또 뭐 그게 뭐 왕이 먹던 음식 네. 그건 뭐 대통령이 왕이 아니잖아요 네. 그게 국민을 대표하는 분일 뿐이지 그 왕하고는 다르죠 그래서 그 왕이 먹던 음식들을 내놓는다는 것도 좀 어색하고 그러죠 그런데 그 이번에 보니까 그 독도새우보다는 제가 눈길을 탁 이렇게 제 눈길을 사로잡은 거는 조그마한 반상이 위에 올라갔다는 거예요 반상이요? 네, 아 위에 소반, 그 소반 조그마한 무슨 뭐 옥수수 뭐 고구마 이렇게 이상한 그렇죠. 거 쫙 있던 거 그렇죠. 저도 그게 뭔가 싶었어요. 그런데 네. 이 그 자그마해요. 네. 이게 원래는 반찬 그릇 같은데 소반이라는 게 이제 이게 그 양반 다리 하고 이렇게 앉아서 이렇게 먹는 건데 근데 이걸 다리를 더 작게 이렇게 만든 게 있어요. 네. 테이블 위에 그러니까 식탁 위에 이거 올려도 뭐 그렇게 의색하지 않는 다리가 낮은 상태로 이렇게 만들어 놓은 게 있습니다. 이 테이블 위에 테이블이네요. 그렇죠. 원래 네. 이 소반이 조선에서부터 쭉 내려오던 우리 전통적인 이 어떻게 식탁이라고 볼 수 있거든요. 네. 그걸 올렸는데 그 음식들이 보면 그 구황작물로 먹었던 음식들로 어허. 만들어졌어요. 아, 그래서 고구마 뭐 이런 게 올라갔구나. 그렇죠. 그 제목도 그렇게 해놨어요. 구황작물 소반. 구황작물 소반. 근데 이게 왜 주목될? 그 구황작물이라는 게 그 네. 그러니까 조선에서 그러니까 힘겹게 사실 그 우리 땅에서는 그 식량이 넉넉하게 생산되기가 힘든 땅이거든요. 네. 그래서 늘 굶주렸어요. 척박한 토양에서 자라는. 네. 그렇죠. 이 네. 구황이라는 게 굶주림을 구하는 네. 그런 뜻이거든요. 그래서 못 먹고 못 살 때 그때 옥수수 고구마 겨우 이렇게 생명을 유지할 수 있게 만들어줬던 그런 작물들을 두고 구황작물이라고 해요. 네. 그 구황작물로 조그만한 소반에다가 이렇게 올린 거죠. 그게 이게 어떤 의미가 있는 거예요? 서민의 음식 이런 그렇죠. 옥수수 조주 고구마 호박 범벅 우엉조림 연근튀김 국화잎을 올린 상추순 무침 이렇게 돼 있는데 그 이전까지 뭐 신슬로 뭐 이렇게 왕이 먹었던 음식 같은 이런 뭐 호화롭게 차린다라는 이런 청와대 만찬의 이미지를 만찬의 철학을 바꿨다. 그렇죠. 이 작은 소반 하나에 구황작물을 올리는 것으로 확 바꾼죠. 아하. 아 저는 이 상이 훨씬 신슬로가 구황작물 소반으로 바뀐 철학적 그 어떤 음식 철학에 대해서 지금. 칭찬해 주시고 그랬던 거군요. 이때까지 우리는 그 대통령을 그렇군요. 두고 뭐 제왕적 대통령이나 뭐나 하는 이런 말을 갖다가 늘 붙였던 이유가 대통령이 무슨 왕인 것처럼 네. 그리고 청와대에서 하는 행사들이 거의 그 왕 노릇하는 네. 그 왕 역할을 하는 것처럼 이렇게 이미지를 많이 만들어 왔어요. 예전에는 뭐 대통령 취임식 할 때 뭐 영부인이 뭐 이렇게 왕비가 입는 옷을 입고 뭐 등장하기도 하고 뭐 이런 일도 있었잖아요. 그런 것을 제가 죄송한데 제가 네. 웃음이 터져가지고 갑자기 문자를 보는데 박지원 대표와의 네. 박지원 대표의 코너명이 적과의 빡침이라고. 그게 좋다. 적과의 빡침. 네, 죄송합니다. 눈에 들어와서 웃음을 멈출 수가 없어가지고 제가. 무슨 얘기하다 말았죠? 구황작물, 구황작물. 예. 자, 좋은 걸로 하고요. 자, 그 다음으로 넘어가면 이거는요. 예. 제가 일본은 독도새우였는데 서양 기자들이 트윗하거나 이런 거는 간장 얘기를 많이 했어요.
아, 그 간장이 네. 그 시간장. 동양의 간장이 소스로 미국보다 더 오래됐다 역사보다 이런 이런 것도 있었어요. 미국 역사보다 더 오래된 간장을 먹고 있는 미국 대통령 이런 거. 그러니까 미국인의 시각에서는 이제 그게 또 특이하게 보일 수도 있겠죠. 360년. 이게 360년 있다는 게 진짜 360년 동안 독에 들어 있었다는 거예요. 계속해서. 아니, 그게다가 이제 그 간장이라 그러죠. 그 시간장으로 두고 네. 거기다 또 새로 담그는 간장에다가 또 옛날 간장을 더하고 새로 옛날 그러면 이제 진짜로 그러면 360년간 이어진 건 맞네요. 네 맞습니다. 그렇게 놀랄만하네요. 보통 그 집에서 보통 간장 담글 때 맛있게 만들기 위한 방법으로 네. 이렇게 덧간장을 쓰거든요. 그런 식으로 만들어. 그런 식으로 거죠. 끊임없이 이어져 왔던 시간장. 이 360년대에 그렇죠. 만들어진 거다. 그렇죠. 아, 그럼 관심가지만 하네요. 그 네. 저는 그 청와대 만찬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요 그 구황작물 소반이라고 생각을 해요. 이때까지의 우리 대통령의 만찬들은 왕 노릇을 하는 그런 음식이었던 만찬이었다 그러면 이제는 진짜 공화국, 민주공화국의 대통령으로서의 만찬이 모양이 잡힌 것이 아닌가. 그래서 저는 그 초대를 왜 못 받으셨어요, 근데? 제가 뭐 그게 갈 뭐 그게 뭐 각종, 되나요 뭐가 각종 방송에서 그렇게 음식에 대해서 아는 척을 하시는데 만찬 행사에는 제가 좀 입맛이 까다로워요. 그런 만찬 자리에 가서 뭐 이게 맛 있다라고 이야기하는 것보다 맛없다라고 이야기할 가능성이 훨씬 더 높거든요. 혹시 뒷이야기는 들으신 거 없습니까? 전문가로서 만찬 뒷이야기. 아니 그건 없어요. 그런데 그냥 사진으로 보고 앞이야기도 없고 뒷이야기도 없고 그냥 신문 기사로 보셨군요. 네, 그래서 이게 쭉 그림을 이렇게 검색을 사진 검색을 해봤어요. 그랬더니 네. 그 사진에서 우리가 큰 의미 있는 장면을 그 독도새우 때문에 우리가 하나 놓친 것 아닌가. 다음에는 정말 정말 좋은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구나. 알겠습니다. 공화국이다 하는 것을 확인하게 느꼈습니다. 다음에는 뒷이야기라도 하나 주소 와서. 알았습니다. 다음에는 좀 청와대 전화도 좀 해보고 뒷이야기 예. 뭐냐 이렇게 한번 확인하고 방송하겠습니다. 황교수 선생님이었습니다.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안녕. 그 전에 늘어났었다는 얘기죠. 그렇죠. 예. 그때 아무한테도 이득이 안 되는 간소화였어요. 면허 땅이 붐이 일어서 외국에서도 한국에 와서 면허 땅. 중국에서요. 예. 그렇죠. 예. 중국에서 관광 상품이 그때 있었어요. 예. 왜냐하면 전 세계에서 가장 쉬운 그 운전면허 시험이니까 와가지고. 우리나라에 며칠 있으면서 고사의 운전면허 따는 관광 상품을 중국에서 개발해가지고 팔았어요. 그렇죠. 그런데 참 사고나 이런 건 전혀 염두에 두지 않고 매출에만 신경을 써가지고 그렇게 했다면 정말 이건 참. 운전면허 간소화가 사회에 주는 이득이 없지 않습니까? 그렇죠. 사회에 주는 이득이 없고 하도 운전면허가 엉망진창이니까 중국에서 한국에서 딴 국제 운전면허증을 인정하지 않는다고 했어요. 그 미국 그 중국 상해에서 상해에서는 뭐 한국에서 딴 면허는 인정 안 하는 걸로 완전히 고쳤죠. 그런 말도 안 되는 일이 벌어졌어요 그때. 근데 그걸 문제 삼지 않았는데. 예. 그 당시 생각해 보시면 운전면허 간소화는 이제 교통사고. 를 당연히 느리게 돼 있지 않습니까? 그냥 상식으로만 생각해도. 근데 그 정확한 통계를 이제 경찰청에서 제대로 잘 안 내다가 폐지된 다음에 냈어요. 거기 보면 줄어든 게 나옵니다. 수치가. 늘어났다는 거죠. 그 전에 그러니까. 아, 그때 그 순간에 벌써 그걸 캐치했다는 게 참 대단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김정수가. 저도 칭찬받아야 된다고 봅니다. 그. 군전면허 간소화. 그거 나오자마자 이건 달스의 매출과 관련이 있다라고 제가 7년 전에 주장했었나 아무도 귀 기울이지 않았습니다. 이때는. 자, 대통령 된 이후에는 얼마나 늘어났습니까? 대통령 되고 난 뒤에 지금 현재까지 보면 2조 한 7천억 가까이 된다고 그래요. 네. 그럼 뭐 최초 2000년도에 한 1000억 되니까 거의 뭐 엄청난 변화고 봐야 되죠. 한 스물 몇 배가 늘어났죠. 대통령 역시 사이즈가 크네요. 대통령이니까 스물 몇 배로 늘어났다. 그중에 운전면허 간소화는 저의 추정입니다만 네. 상관관계가 있을 수 있다고 저는 그때 간소했던 이유도 국민의 불편을 줄이겠다 이런 이유였어요. 그렇죠. 이게 말이 됩니까? 생각해보면 운전면허는 엄격하면 엄격할수록 더 좋은 겁니다. 국민 안전을 생각하면. 그렇습니다. 예. 차량은 흉기잖아요. 제대로 운전하지 않으면. 근데 국민이 운전면허 따기 불편하다고 간소화하겠다고. 그렇죠. 그리고 실제로 간소화해버렸어요. 그래가지고 T자하고 어려워하는 거 있지 않습니까? 경사, 그때 따신 분들이 있는지 모르겠는데 T자도 없고 경사로도 없고 그냥 쭉 갔다가 나오는 거예요.
시동 걸자 하면 통과가 된다 이렇게 얘기했었거든요 그때. 아, 화나네요 갑자기 그 생각이 나가지고 그때 그 시절에. 이런 것도 상관관계가 있을 수 있다고 저는 충분히 생각합니다. 네, 그렇습니다. 네. 네. 자, 그때 있었던 특혜가 대통령 취, 그러니까 대통령 재임 기간에 특혜가 지금 확실히 밝혀지는 건 없죠. 예. 예. 지금 추정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죠? 그렇습니다. 예. 그런 일들이 서울시장에도 이제 밝혀진 게 하나 있는데 서울 대통령 재임 기간. 규칙 개정을 해주고 3일 뒤에 또 보니까 규칙 중에 자기들이 그 부대 시설을 거느릴 수 있는 그 조항이 빠져 있는 거예요. 아, 법을 처음에 만들었는데 근데 그게 완전하지 않았다. 그렇죠. 예. 그걸 다시 또 건교부에다 질의하고 말이 질의지 사실은 건의를 해가지고 예. 그거를 또 받아가지고 그 사옥이 완전해질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과정이 또 나타났습니다. AS요? AS까지도 한 거죠. AS를 확실히 확실히 해줬네요. 예. 자, 그런 게 있고 이거 말고도 뭐 앞으로 드러날 것들이 있을 수 있다고 봅니다만 예. 최근에 언론에 보도된 건 그렇습니다. 그렇습니다. 현대자동차하고 직접 관련해서 현대자동차 연구시설이 다 흩어져 있었는데 그것을 하나로 합친다라고 예. 하는 명분으로 사옥을 법을 바꿔서 거기 지을 수 있도록 해줬죠. 예. 예. 그리고 이제 그 대통령이 된 이후에는 우리 김어준 총수가 그때 나꼼수 때 미리 예견을 했던 일이 하나 있지 않습니까? 그 이건 아직 밝혀진 건 아니고요. 제가 6년 전에 거의 7년 가까이 됐습니다. 6년 전쯤에 이명박 대통령 취임하자마자 내세웠던 여러 가지 중에 하나가 뭐냐면 면허시험 자동차 면허시험 간소화라는 게 있습니다. 면허시험 간소화. 제가 이 뉴스가 나오자마자 이것은 다스의 매출과 관련이 있다라고 그때 예언한 적이 있습니다. 예언. 그 나는 검수다라고 하는 팟캐스트 방송에서 초창기에 이 사안은 왜냐하면은 생각해 보시면 운전면허를 간소화하면 그렇죠. 운전면허를 따는 사람이 많아지고요. 운전면허를 따는 사람이 많아지면 자동차를 많이 사게 많아지죠. 되고요. 자동차를 많이 사게 되면 시트가 많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다스 며칠과 관련이 있다고 제가 7년 전에 예언한 바가 있습니다. 진짜 성견지명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실제 운전면허 간소화로 엄청나게 많은 그 문제가 발생했죠. 문제가 발생하고 그다음에 운전면허 간소화 때문에 교통사고가 늘어났다고 막 주장했는데 예. 이 통계를 대통령 재임 기간에는 잘 안 나왔어요. 그런데 대통령 끝나고 나서 문제가 많아가지고 이제 간소화 폐지됐지 않습니까? 예. 나중에. 예. 결국 간소화 폐지됐어요. 그래서 뭐 T자나 경사로 코스 이런 거 다시 만들어졌거든요. 예. 그때 쑥 지나갔습니다. 그냥 아무나 생각해 보시면 폐지하고 나서 통계가 나왔어요. 어떤 통계가 나왔냐면 폐지하고 났더니 초보 운전자 교통사고가 절반 가까이로 줄었다. 그랬다는 얘기는 그 이전에 그만큼 늘어났다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줄었다는 통계만 나왔거든요. 그다음에 운전 면허자 그러니까 연습 면허가 또 있지 않습니까? 연습 면허로 교통사고가 난 게 또 확 줄었다. 그러니까 간소화가 폐지가 되고 나서 초보 운전의 교통사고나 연습 면허자의 교통사고 확률이 확 줄었으니까 절반 가까이. 그 안에 그렇게 크게 늘어났는데 예. 자동차 산업이 갑자기 20배 이상 호황이 된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예. 네. 그 회사만 그렇게 늘어났느냐 궁금하다. 예. 그러면서 이건 앞으로 계속 저희가 추적해갈 사안이고 그렇죠. 예. 그러면서 지난 시간에 이런 식으로 대통령이 취임하자 대통령과 관련이 있거나 그 대통령 친인척이 운영하는 회사의 매출이 크게 는 경우의 사례로 박근혜 전 대통령 때는 대유 에이텍이라는 회사가 있었다. 예. 그룹이 있었다. 이렇게 언급만 하고 지나가셨어요. 예. 예. 그 대유 에이텍이라는 회사는 이제 광주 전라남도 광주에 있는데요. 예. 광주에서 이제 기아 자동차 납품을 전량을 납품하는 회사입니다. 기아의 아니 그것도 예. 현대기아이네요. 예. 예. 그래서 이 기아 현대 기아차가 다 같은 회사니까요. 그런데 이 납품하는 회사가 누구 회사냐 하면 박근혜 전 대통령의 조카 사위 그러니까
박재옥 씨라는 분을 아마 기억하실 텐데요. 박근혜 전 대통령 언니의 사위네요. 그렇죠. 예. 언니의 사위가 운영하는 회사인데 이 회사가 2000년도에 그 사실 2000년도 초에는 크게 매출이 거의 없는 회사였어요. 예. 그러다가 이제 그 대유 에이테크와 대유 DMC라는 두 개 회사가 있었는데 예. 그게 2009년도에 합병을 하면서 예. 2010년도부터는 이 미미하던 이 회사들이 예. 두 배, 세 배씩 급성장을 합니다. 예. 그런데 우리 그날 방송 나가고 난 뒤에 거기서 그 임원을 보내가지고 예. 이 해명을 하러 여기. 아, 그럴 수 있죠. 그 대유 입장에서는 이것이 대유의 노력으로 예. 예. 기업의 노력으로 기업도 어느 순간 점프할 때가 있으니까요. 틀림없이. 예. 그래서 이제 직접 해명을 해왔는데 저희 저 제작진에도 왔었어요. 예. 먼 친척이다. 그러니까 해명의 내용 요약하면 그렇습니다. 먼 친척이고 사실상 왕래가 없었고 대유는 자수성가한 기업이고 이런 해명을 했습니다. 예. 그리고 거론 그러니까 이 친인척이라는 이유만으로 거론되는 건 우리가 너무 억울한 거 아니냐. 그렇습니다. 네. 이런 해명을 한 것을 전해드리고 그런데 의혹 제기될 부분이 그렇다고 없는 건 아니다. 이제 그 얘기를 하시려고 하는 거죠. 그렇습니다. 네. 실제로 그 당시에 2010년도 이후에 네. 2010년도를 우리가 생각해 보면 그 당시에 박근혜 씨가 그 당시에 그 다음 대통령 후보로서 가장 유력하게 거론되는 예. 시점이고 또 거기에 이 대유에서 그 후원금을 많이 계속 했다는 거예요. 아, 후원을 하긴 했다. 예. 뭐 친인척이니까 할 수 있죠. 할 수 있고. 그런데 예. 그 이후에 한 몇 배 더 성장을 하니까 예. 이게 자기들이 그냥 그 기업 이야기는 무슨 이야기냐 하면은 자동차 경기가 좋지 좋아졌고 예. 그 다음에 이제 기술 개발로 인해 가지고 자동차를 출입문 닫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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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어준의 뉴스 공장. 안원구 전 대구지방국세청장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십니까? 예. 지난주 얘기만 꺼내고 제대로 짚지 못한 대목이 뭐였냐면 다스가 이명박 전 대통령이 서울시장 그리고 대통령 하는 그 기간 동안 얼마나 성장하였는가 예. 어떤 성장들이 이루어졌는가 그 상관관계 예. 얘기를 좀 해야 하는데 그나저나 플랜 다스의 게 어떻게 돼 가고 있습니까? 예. 지금 그 하도 성화들이 많아서 빨리 안 한다고. 예. 그래서 지금 준비를 하고 아마 한 3주, 이 다음 주 초에. 다음 주. 예. 한 그 저희들이 올리려고 하는데요. 예. 그 문제는 이제 그동안에 그 보니까 API라 그래서 통신하고 뭐 허가를 받는 게 있더라고요. 아, IT 좀 잘 모르시는군요. 예, 예. API가 통신하고 허가를 받는 게 아니라 어쨌든 금융 결제 시스템. 예, 결제 시스템을 갖다 붙이려면 이제 결제 모듈이 있는데 예. 예, 그게 다 다르니까 홈페이지마다 예. 그거 뭐 설치하고 이렇게 맞추고 하다 보면 기술적으로 한 2, 3주 걸립니다. 예, 물리적으로 한 2주 빨리 해야 2주가 걸린다 그랬습니다. 예. 그래서 지금 다음 주 초에 예. 아마 실체를 볼 수가 있도록 저희들이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결제 수단을 붙이고 있는 상황이다 지금. 그렇습니다. 예. 예. 결제 수단만 붙이면 이제 시작할 수 있다 이제. 예. 예. 회원 가입을 하고 예. 또 뜻이 있는 분들은 플랜 다스 기회로 또 가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지금 다스 쪽에서는 굉장히 긴장했을 것 같은데요. 아마 그런 이야기도 들리고 국감장에서 나온 이야기 중에 하나가 지금 그 우리가 살라고 하는 그 3%를 예. 타진을 해왔다는 곳이 있었다 그러더라고요. 타진 사겠다고? 예. 어느 쪽에서 그랬답니까? 그 아직 그 명단은 안 밝혀졌는데 그 심상정 의원 그 질의 내용 속에 이제 그 질문서를 제가 봤는데 그 보니까 그저 답변이 없어요. 지금 그 누가 했다는 것까지는 아는데 있긴 있었다. 우리가 지금 살려고 하는 그 3%를 누가 대신 살려고 하는 예. 세력이 아마 그쪽
본인들이 아닐까 짐작은 되는데요. 본인들이 누군가를 내세울 수 있고요. 않을까. 그렇죠. 예. 빨리 사야 되겠습니다. 얼마나 걱정되겠습니까 지금? 그리고 지금 그 국감장에서 나온 이야기를 하나 더 전하면 지금 그 다스를 상장해라. 예. 그걸 국가 기업 정부가 추진하는 상장을 한번 해야 되겠 아니냐라고 해서 긍정적인 답변을 받았다는 이야기도 있습니다. 아, 이거 큰일 났네요. 우리가 빨리 사야지 그 기왕이 좋은 일 하면서 많은 네. 이익을 돌려줄 수가 있어요. 다스의 있어서. 실소유주 입장에서는 굉장히 걱정되는 상황들이 자꾸 벌어지고 있네요. 그렇습니다. 네. 주식을 빨리 사야 되겠습니다. 자, 2주 후에는 대략 2주 혹은 3주 늦어도 후에는 플랜 다스에게 예. 예, 시동이 걸린다. 예. 자, 그러면 이제 다스가 지금 현재 얼마나 잘 나가는 회사인지를 한번 일단 짚어볼까요? 예. 지금 다스가 그 자본금 30억으로 돼 있습니다. 그거밖에 안 됩니까? 예, 자본금 30억인데 예. 그 자본 이익예금으로 유보되어 있는 금액이 예. 한 3천억 이상 되는 걸로 3천억이요. 제가 네, BBK 투자할 때 초반에 예. 이명박 전 대통령이 서울시장도 되기도 전이고 대통령도 되기 전인 그때는 돈이 없었거든요. 그렇습니다. 투자할 돈이 없어가지고 190억 투자하면 회사 망하는 거 아니냐. 그렇습니다. 어떻게 그 돈을 투자했냐 이렇게 얘기했을 정도인데 지금 유보금이 3천억이라고요? 예. 어마어마한 회사가 됐네요. 그러니까 그 사이에 사실 그 3천억이 쌓이게 된 배경에는 배당을 안 했다는 것이잖아요. 예. 배당을 했으면 그렇게 쌓일 수가 없는데 그런데 이 비상장 주식을 가지고 있는 그 형하고 처남 쪽에서는 배당을 요구도 안 했고 배당을 안 하다가 2012년도에 배당을 하기 시작하거든요. 예. 그래서 그 사이에 그저 누적된 금액이 지금 그렇게 쌓여 있는 거죠. 3천억이요? 예. 배당을 안 받았다는 것도 참 이상한 일이죠. 그렇습니다. 비상장 주식에 실제 회사 주인이 돈이 이렇게 쌓여있는데 돈을 안 가져간다는 것도 예. 정말 이상한 일이죠. 자, 그렇게 좋은 회사입니다. 3천억이 쌓여있는 거면 3천억이고. 현재 그 자산 가치는 어느 정도로 추정합니까? 비상장이지만. 비상장이지만 이게 지금 현재 이익이 계속 나는 기업이기 때문에 이제 미래 가치까지 이제 하면은 한 8조 정도가 안 되겠냐 하는 그런 전망입니다. 전망이 있습니다. 야, 좋은 회사입니다. 8조의 자산 가치를 가지고 있고 현재 금액은 3천억 정도 쌓여 있고 이게 한 십몇 년 사이에 일어난 일인 거죠. 그렇습니다. 예, 이명박 네. 대통령이 국회의원 하다가 선거법 위반으로 네. 예, 그 소위 이제 재기를 꿈꿀 그 시절에는 회사에 돈이 없어가지고 190억이 어떻게 나왔냐고 묻게 되는 상황의 회사였어요. 예. 지금은 근데 이 정도로 성장했는데 그러면 우선 이명박 서울시장 재임 시절에 다스가 급성장한 거 아니냐라고 네. 하며 현대와 주고받은 이게 주고받은 거 아닐까라고 의혹을 언론에 제기하는 게 있지 않습니까? 예. 이제 다스가 이제 급성장하는 게 한 두 번 있지 않습니까? 네. 서울시장 이명박 씨가 서울시장 할 때와 네. 그다음에 대통령이 되고 난 이후 이제 두 네. 가지가 있는데 우선 서울시장 때 보면은 그 현대 자동차와 관련이 돼 있는데요. 네. 현대 자동차 그때 양재 지금 사옥이 있지 않습니까? 네. 쌍둥이 건물로 올라가 있는 네. 곳. 그 중에 한 군데를 이제 건축 허가가 이제 안 되는 네. 그 문제가 있었는데 규칙을 개정해 가면서까지 이제 해줬다는 법을 것이 바꿔줬다는 최근에 말인가? 이제 예. 그 문서가 나와가지고 예. 알게 된 것이고요. 그런데 그것만이 아니라 그 규칙